코빗에이어 코인원도 결국 최근 가치가 폭락한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루나의 거래를 지원하지 않게 된 건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코인원도 어제 늦게까지 상폐 여부를 고심을 하더니 결국 루나를 퇴출시킨다고요? 네, 코인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 그러니까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자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KRT와 앵커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거래 지원도 함께 종료합니다. 다만 출금은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은 앞서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최종 판단에 따라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24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의 거래 지원을 계속하는 게 적절하냐는 여당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방침이라서 앞서 코빗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떠밀리듯이 상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모두 루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는 고팍스가 지난 16일 오후 3시 가장 빨리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고 업비트가 20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빗썸은 내일부터, 코빗은 다음 달 3일부로 종료할 예정인데요. 다만 거래소별로 최종 출금 지원일은 조금씩 다른 만큼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테라 블록체인은 이르면 내일 테라 2.0으로 부활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